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네. 이 오리지널 튜브 스크리머 네. TS808과 이 리슈된 TS808 TS 미니를 다루면서 아이바네즈가 튜브 스크리머의 오리지널이고 본가고 역시 다르긴 다르다. 네. 정말 비슷하게 사운드를 네. 잘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다른 브랜드에서 이제 튜브 스크리머를 복각한 이펙터들을 다뤄볼 텐데 저는 여기서부터는 시청자분들이 보지 않아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촬영 전에 최대한 비슷하게 톤을 맞추면서 저는 이것도 구분 못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고요.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리지널 TS808과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다양한 브랜드의 페달들의 사운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전하는 페달들이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를 복각한 페달 중에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던 네. 페달들입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808 네. 그리고 JHS의 9웨이 스크리머 더 본사이 그죠. 그리고 여기 젠페달스의 튜브 드리머 이렇게 세 대를 비교를 해볼 텐데 이 본사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드에 튜브 스크리머가 있지만 808 모드로 해서 저희가 톤을 잡았습니다. 네. 지금 노브 위치가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희는 뭐냐면 이 오리지널 사운드를 먼저 잡아놓고 네. 거기에 최대한 비슷하게 저희가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변된 사운드들 같은 경우는 각 페달 리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순수하게 오리지널 사운드와 이 영감을 받아 복각된 그렇죠. 페달들의 사운드를 1:1로 비교해 보는데 누가 누가 똑같나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갈 거냐면 이 팬더 트윈 리버브에 물려서 순수한 이 페달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 텐데 역시나 튜브 드리머 본사이 오리지널 순으로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JCM800의 부스터로 사용을 할 때는 오리지널 본사이 튜브 드리머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튜브 드리머입니다. 네. 자, 다음은 본사이. 저는 앞으로 어떤 브랜드에서 오리지널 페달을 복각한 사운드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의심을 먼저 했던 게 사실인데 네. 앞으로는 그런 편견 절대 갖지 않겠다. 얼마나 이 모든 브랜드들이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의 진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JHS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진성 이펙터 덕후잖아요. 환자잖아요. 환자. 얼마나 진심인가. 저는 이렇게 아홉 가지의 모드를 제공하는 본사이에서 90% 정도만 뽑아내도 나는 선방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99% 그죠. 사운드를 복각을 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완전히 1:1로 동일하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톤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계속 톤을 맞추면서 귀가 무뎌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 아까 처음에 이제 사운드를 잡았을 때는 완전히 진짜 완전 똑같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들으면서 일부 차이가 느껴지는데 이게 과연 이펙터의 차이인지 아니면 은총씨의 손 차이인지 그리고 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한들 이게 의미 있는 차이인지 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제 맡기로서는
큰 차이가 없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2편이니까 네. 이걸 또 처음 보신 분들 계시겠죠. 이걸 처음 보고 또 정주행 하시는 분들 네. 계실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당연히 달라요. 소리가 당연히 다른데 지금 저희가 맞춘다고 맞췄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가변 폭들이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더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똑같이 못 만들까? 그 100%는 아니더라도 99% 그쵸, 혹은 뭐 많이 양보해서 95%까지 안 될까? 네. 그리고 그게 그 0.5%가 모자라는 게 과연 우리가 이제 여기가 진짜 새까맣게 칠해지고 보여드리지 않았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들려드리면 이게 오리지널 사운드지라고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보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눈으로 보고 누르고 있고 하니까 그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소리가 달라지는 게 더 그거라고 봅니다. 강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실히 지금 세팅이 소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808 사운드야라고 여기 진짜 오리지널 808 세 개를 깔아두든 리슈만 세 개를 깔아두든 그쵸. 알까요? 맞습니다. 애초에 808을 넣지 않은 세팅에서 다 가려놓고 808을 찾아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그거 가지고 이게 오리지널이다 아니다 가불 논박이 박 터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80년대 초반에 생산이 된 TS808이고요. 사용된 칩이 TL458 칩입니다.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1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808에는 연도도 다르지만 사용된 칩이 다 달라서 개체마다 사운드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말레이시안 칩이 더 좋다 혹은 아니다 JRC458 칩이 오리지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친구에 한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TL458 칩이 사용된 80년대 초반 큐브 스크리머에 한해서는 리슈 모델과 복강 모델 비교를 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라는 게 저의 이견이고요. 이제 JCM800에 물려서 부스트로 사용을 했을 때 사운드를 오리지널부터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마샬입니다. 본사이 다음은 튜브 드리버 자 여기서는 이 튜브 스크리머가 톤을 이만큼이나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하이가 제일 세긴 세네요. 네네. 그 차이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게 이 전반적인 톤에 있어서 모든 이 뉘앙스와 TS808 사운드에 있어서 큰 부분은 아닐 것이다.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감히 해봅니다. 그리고 저 갑자기 시청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총 이제 복각 페달 혹은 리슈 페달 8개를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 오리지널 하나가 있잖아요. 저 그 생각했어요. 9개 사운드만 다 따놓고 저 그 생각했어요. 거기서 오리지널을 과연 뽑아낼 수 있는 분이 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저의 기준에서는 절대 못 찾는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번은 전제 이거는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중간에 그냥 스킵하고 맞아요, 저희 말 안 듣고 댓글 다시는 분이 많아서 이 모델 한정입니다. 네네. 이 모델. 저희는 다른 808도 공수해 올 예정이 있으니 네. 그 808과 또 나중에 또 해볼 거예요. 근데 얘도 어쨌든 오리지널이지 네네. 않습니까? 네. 오리지널 808이에요. 얘도 굉장히 고가죠. 그쵸. 지금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네. 거래되는 모델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가격이 3분의 1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보통 대부분 네. 다 지금. 그런 상황일 때 얼마나 오리지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9개를 다 따가지고 보지 않고 귀로만 그죠. 판단해서 구분한다? 그분은 오리지널 쓰셔야 돼요. 그죠. 맞아요. 그분은 쓰셔야 오리지널 돼요. 쓰셔야 맞아요. 돼요. 근데 모른다? 뭐 생뚱맞는 거 찍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랑 은총 씨랑 완전히 의견이 동일합니다. 오리지널, 그럼 오리지널 사는 짓은 바보 같은 짓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아니요. 은총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맞아요. 이 오리지널만의 감성이 분명히 있고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치도 있어요. 투자. 네, 투자 목적도 있고 이거는 컬렉팅 목적도 있고요. 어쨌든 저쨌든 이거는 상징적인 이펙터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구입한다? 저는 인정할 수 있고 박수 쳐드릴 수 있지만 사운드에 있어서 나는 복각 페달들로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페달로 가서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거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4편째가 될 때 현피디님과 네. 조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뭐냐면 오리지널 지금 드는 생각입니다. 오리지널 리슈 하나 두 개만 두고 네네. 구분하는 거 그리고 하나 이 아홉 개 다 까는 거 그걸로 구분하시는 거 두 개 정도를 문제를 내 네네. 보는 건 어떨까? 첫 번째 네네. 첫 번째 편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두 개의 문제를 맞이하시고 그 중에서 구분을 해내신다. 둘 다 구분하신다. 그분은 오리지널 사십시오. 그렇죠. 오리지널 사십시오. 그게 그분한테는 맞는 소비입니다. 그렇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혼란스럽고요. 재밌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동일한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